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려 트레이너 넣어주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재밌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네. 진짜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바로 사진 얘기도 하고요. 찍은 사진인데요. 아, 네. 이게 제가 다라 언니한테 네. 데뷔하기 전에 직접 만들어 준 인형이에요. 이름은 네 탐탐이고요. 탐탐이. 네. 트웬티언 네. 트웬티언 TV에서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 네. 네. 어떤 저희의 아기 같은 존재죠. 아, 굉장히 네. 인형이 어디 갔나요 사진이? 탐탐이가 어디 갔나요? 아, 그러면 아, 직접 인형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뭐 이거 주무실 때도 갖고 주무시는 건가요? 지금 다라 언니랑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아, 중요하다. 지금 팔 좀 아파. 네. 아, 또 팔 아파. 그럼 다음 사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아, 지금 되게 복잡한데. 네. 아, 인명장이 나왔네요. 네, 이건 제가 찍었는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YG에서 공식적으로 홍보부장이 됐어요. 트웬티원 공식 홍보부장. 아~ 그래가지고 직접 만들어주셨는데 이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어왔습니다. 아, 네. 인명장. 아, 예, 써있습니다. 트웬티원 대짜다. 야, 근데 시야도 진짜 예뻐. 활동으로 와. 사회에 기감이 되었으므로 트웬티원 홍보부장으로 임명화. 와, 네. 이걸로 트웬티원 부장님이 되셨군요. 네,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많이 못 받아본 상장을 네. 지금 받네요. 아,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사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쳐. 다음 사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직원분이 좀 바빠요. 네. 어, 이 사진은 야경 사진인데요. 이 사진도 어느 분이 찍은 사진이죠? 이것도 제가 찍은 건데요. 네네. 이게 저희 숙소에서. 숙소에서? 네. 에서의 뷰입니다. 아, 이거. 네. 굉장히 사진이 이쁘게 나왔는데, 이 사진 찍은 카메라는 뭔가요? 니콘이죠. 아, 니콘? 네. 어느 기종으로 찍으셨죠? 쿨픽스! 쿨픽스 P300? 네. 네, 아, P300으로 찍으셨다고. 어, 야, 팔 너무 아, 이렇게 아, 사진이 야경, 어, 이게, 구도가 굉장히 이쁩니다. 구도를 잘 잡아야 돼. 진영 하니까 잠시만 들어봐. 정말 사진인지 잘 모르겠는데, 구도를 잘 찍어야 된다. 어, 구도가. 어, 들어봐, 들어봐. 팔이 너무 아파. 아, 이거는 10단의 풀기가 그냥. 네, 렌즈 할수 렌즈 할수 아름다워서 찍으신 건가요? 네, 며칠 전에 네. 불꽃놀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네. 하다가 불꽃놀이를 하는 모습을 찍었는데 네, 네 예뻐 보여서 찍었어요. 아니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같은 야경 사진인데 이건 누가 찍은? 네, 제가 또 찍었는데 네. 300으로 찍은 건데요. 굉장히 찍고 나서 놀란 게 이 차가 지나다니고 이 야경의 모습이 너무 예술적으로 나온 것 같아가지고 팔 너무 아파. 네, 마치 정말 실력 있는 사진 작가
찍은 것처럼 나와서 그리고 저희 숙소에서 보는 야경이 어느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보다도 멋있는 것 같아서 아, 네, 한 장 더 찍었어요. 아, 한 장을 더 찍으셨다고? 네. 그럼 바로 다음 사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이뻐서 또 찍었어요. 아, 아니, 구도를 굉장히 좋아, 구도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두 분이. 구도를 사진을 되게 잘 찍으시는 겁니다. 제가 찍는 건 잘 못 찍지만 그래도 보는 건 잘 보거든요. 굉장히 잘 찍으셨습니다. 이것도 같은 날 찍으시는 거예요? 네. 아, 네. 사진을 굉장히 부럽습니다. 잘 찍습니다. 네.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따로. 자, 그럼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바닷가 사진인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촬영 때문에 강원도 네. 바다를 봤었는데 굉장히 추웠지만 이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찍어봤어요. 아, 바다 사진이 하늘과 바다가 굉장히 푸르게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이쁜 사진인데 이것도 역시 피산백으로 찍으신 네, 거예요? 네,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항상 갖고 다니는 피산백. 저도 하나 구매해야 될 것 같아요. 부산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이거 너무 많아. 이 사진은? 아이고, 네. 네. 쑥스럽네요. 제가 사진을 찍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며 네. 제 스텝이 찍어줬는데요. 네. 아유,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요. 아, 이거. 아, 괜히 소장용으로 갖고 싶습니까? 이 사진을. 저, 가실 때 저에게 주고 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용으로 사인해서 주세요. 네. 사진 굉장히 잘 찍습니다. 다음 사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예뻐요! 아, 네, 역시 이건 선글라스 사진이 센스가 있습니다. 표정과 함께. 이 사진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은 네, 마치 광고 인쇄 촬영을 하는 것처럼 찍어봤습니다. 아, 네. 역시 니콘 모델이라 그런지 역시 니콘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피상배 좋습니다.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아, 이거는 저와 제 매니저가 함께 찍혔는데요. 이 사진을 나중에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라셨죠? 저기 매니저분 얼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 예. 그래도 부럽네요. 그래서 산드라 씨가 이렇게 부럽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사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사진이 끝났네요. 네. 아, 굉장히 두 분이 사진을 많이 찍으신 것 같은데, 사진도 찍어, 사진. 저도 사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해. 네, 이쯤에서, 이제 두 분이, 우리 트레이니원 두 분이 직접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카메라 보증을 해야겠는데? 좋습니다. 문제, 문제를 트웨니언에 관한 문제 그리고 니콘에 관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웨니언에 관한 문제는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크게 니콘이라고 외쳐주신 분께 정답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정답을 한다. 하나, 둘, 오야, 셋을 외치면 너무 급하십니다. 와, 진짜. 제가 셋을 외치면 아주 크게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하나, 둘, 셋. 니콘!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2A1의 데뷔 인연들을 정확하게 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니콘! 자, 하나, 둘, 셋. 니콘! 자, 우리 목소리 제일 큰 언니. 2008년 메달 외치? 네. 2008년 메달 외치. 정확하게 한번. 하나, 둘, 셋. 네, 안경 쓴. 네? 정확한 2009년 5월 17일이라고 하네요. 정답은요? 맞아. 정답 네, 맞아. 맞습니다. 맞아. 5월 17일에 맞습니다. 따와주세요, 사진. 와, 계속 갔다. 못 나가요? 네, 그럼 거기 계세요. 어떻게 할까요? 대신 나갈래요? 아, 네, 대신이 아니라, 우리 산드라마 씨의 사인을 드리려고 해요. 대신 가고 싶어요. 네, 조금만 비켜주시겠어요, 이분? 네, 정답 맞히셨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 대신 보내신다고요? 말해주고 나도 또 들어야 짰어. 네, 대신 보내시면 좀 좋겠다, 좋겠다. 네. 계속 대신 나오시겠어요? 네, 대신 나오세요. 나 파진이 안 돼, 나는. 아, 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얼른 가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사인을 해서. 오, 개 좋겠다, 리얼. 야, 개 좋겠다. 와, 미친, 사인해줘.
아이씨.